남가주 지역의 강풍주의보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다운타운은 물론 샌게브리얼 산간지역과 벨리지역 등에 어제부터 시작된 시속 35마일의 강풍이 내일 정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음 달 5일로 이제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은행들은 올해도 일제히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단 개인 송금만 가능하며 비즈니스 송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시카고 인근 한인 교회인 로뎀 교회에서 12살 정모양과 9살 신모양이 주차장의 제설 작업으로 형성된 눈더미에서 놀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눈 속에 파묻혀 정모양이 사망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던 한국인 대학생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병원비로 인해 퇴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이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자마이카와 인도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흑인으로 분류되는 카말라 해리스 가주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에 맞춰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이 귀에 꽂은 상태에서 펑 하며 터지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애플 코리아 측은 아직은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후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야3당이 더 큰 공세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의 핵심은 법률을 고치거나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손 의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목포와 통영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손혜원 의원이 이 지역의 문화재 등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1년 유효기간 후 10억 달러 내는 것을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야쿠자 간의 세력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송유관 폭발 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 순간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The White House. It is great to have you with us on this special holiday. Do you have an announcement you'd like to make? I am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ll, and I'm very excited about it. I'm very excited about it. You mentioned 20 years. We mentioned 20 years as a prosecutor. 네, 나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카말라 해리스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2020년 대선 출마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선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인사들은 8명, 출마를 고려하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자천 타천의 인사들까지 더하면 22명까지 올라갑니다. 자, 우후죽순 난립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의 K타운 핫 이슈 키워드입니다. 홍재식 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또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명분 아래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먼저 출마를 우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방금 들으신 카밀라 해리스 가주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검찰에서 이제 가주 검찰총장을 거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스타 파워를 갖고 역사의 새 장을 쓸 수 있는 인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요. 새롭게 정계에 등장해서 또 신선한 이미지에 또 중산층을 위한 세금 혜택안을 마련했고 시민 권익 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54살입니다. 올해 54살. 네.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줄리언 카스트로 샌 앤토니오시 시장이 있습니다. 샌 앤토니오시 그 텍사스주.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허드 장관 출신인데요. 네. 이 주택부 장관 출신인데 새로운 리더십 요구에 따른 출마라고 자신의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테드 크루즈에게 도전했었고요. 역시 떠오르는 정치인으로 손꼽힙니다. 유니버설 프리킨들 같은과 또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이민법을 자신의 어젠다로 내세웠습니다. 네. 44살입니다. 어우, 뭐 굉장히 젊네요. 44살. 네, 그렇습니다. 네. 또요. 22명 중에 지금 8명을 추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일단 먼저. 네. 자, 존 딜레이니 전 메릴랜드 지역구 연방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이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네, 딜레이니 전 의원은 이미 아이오와주 내의 모든 카운티를 방문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네. 아, 그는 이제 자신을 초당적인 해결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유니버설 헬스케어에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55살입니다. 네. 존 딜레이니 전 메릴랜드 지역구 연방 하원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초시 가바드 연방 하원 의원인데 하와이가 지역구입니다. 네. 육구 이제 내셔널 가드 출신이고요. 2016년에 버니 샌더스 진영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 그 진보. 네. 네. 그리고 과거 이제 반 성적 소수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한 행보가 있어서 네. 사과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쪽인데 성적 소수계에 대해서 반대한 입장이었다면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뭐 있는데. 자신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게 나중에 드러나서 네. 크게 사과한 일이 있었고요. 네. 미군의 해외 파병 overseas interference를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37살 여성입니다. 37살? 네. 나 37살 때 뭐 하고 있었지? 방송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예. 야, 37살인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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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연방 상원 의원 뉴욕 지역구입니다. 이제 보수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했다는 전력이 있고요. 현재 상원 내 연방 상원 내에 진보 목소리를 내는 손꼽히는 그 앞서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여성 인권 신장에 오랫동안 힘쓰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52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버지니아 주 상원 의원인 리처드 오헤다 의원이 있는데요. 이 오헤다 전 상원 의원은 이 지역의 교사 파업에 동참하면서 정계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네. 돈의 영향을 줄여서 돈의 영향을 줄인 정치와 이 당원을 근본으로 하는 뿌리 당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48살입니다. 쉬어 보질 않습니다만은 네. 선거는 뭐 돈 싸움이다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고 사실은 이 말이 이제 빨리 고쳐지면 좋은데 우리도 계속 이 말을 쓰고 있는 자체가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잘. 네. 예. 돈의 영향을 최대한 줄인 그런 정치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리처드 오헤다 전 상원의원 몇 살? 48살입니다. 48살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이 나옵니다. 유명하죠. 예, 조금 익숙하시죠. 네. 이 워렌 상원의원은 이제 여성이 백악관, 그 워싱턴으로 가서 고장나 있는 정부를 고쳐야 할 때다. 그리고 여성이 상위, 또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자신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 여성이 위에 있어야 된다. 예, 탑 오브 더 우먼이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좀 더 권익 신장을 좀 얘기를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가장 폭넓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네이티브 아메리칸계가 아니다라는 의혹을 정면으로 아주 그 대응해서 이겨낸 인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에 대해서 당신 뭐 할아버지 중에 누가 그 인디안 계통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계 있다고 해서 네이티브 네. 아메리칸 계라고 해서 뭐 어퍼머티브 액션에 네. 베네핏 받고 막 그랬는데 야, 그런 식으로 몇 대 위에 인디안 계가 한 명 있다고 난 인디안 혈통이다라고 말한다면 아닐 사람 순수 백인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당신 그거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혜택만 받은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백인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했죠. 근데 워렌 연방 상원 의원이 이제 DNA 검사를 발표해 가지고요. 네. 정면으로
그냥 한 방에 잠재웠습니다. 나 곧 몇 퍼센트인가 나왔어요. 네. 네. 트럼프도 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예. 나도 할게. 나도 하면 그 몇 퍼센트는 나도 아마 나올걸?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 워렌 상원 의원은 정경 유착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불균형 지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69입니다. 네. 뭐 앞서 뭐 37살에 비하면 69살 많아 보입니다만은 요즘 뭐 69살 젊고 건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앤드류 양이 있습니다. 양? 예. 한국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유일한 비정치인으로서요. 대만계 네. 2세입니다. 여러 가지 독특한 이력이네요. 네. 현직 정치인은 아니고 네. 대만계. 대만계고요. 네. 그리고 그 이 좀 봤더니 기업 변호사를 하다가 창업을 네. 해서 2011년부터는 또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일자리 네.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계 2세인 이 앤드류 양은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공약인데요. 이 노동 연령층 18살에서 64살까지의 모든 노동 연령층에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정부가 매달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좋죠. 매달 $1,000씩. 매달 $1,000씩? 네. 이거 이 사람 되면 예 저는 확 끌렸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8명이 이미 2020년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출마를 선언한 그러니까 경선부터 네. 나가야 되겠죠. 출마를 선언한 8명이었고요. 앤드류 양은 몇 살이에요? 44살입니다. 44. 네. 네 명이 여성으로 돼 있고 네 명은 남성입니다. 일단 공식 선언한 사람은 8명 네. 민주당에서 네. 그 중에 네 명이 여성, 네. 한 명은 대만계. 네. 이 사람은 앤드류야. 당선되면 전부 다 $1,000 준답니다. 네. 이제 이런 네. 게 참 현실적인 문제에 또 부닥치게 되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여기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 또 방금 전에 목소리도 들었던 그 카멜라 헤이스 예. 가주 상원의원의 이름 등은 이제 우리가 익숙합니다만은 네. 정말 나머지 이름들은 좀 많이 낯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낯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출마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출마가 확실시 되는 그런 인물들도 찾아볼 수 있죠. 네, 이게 분류할 때 출마가 거의 확실한 인물은 두 명이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뉴저지를 지역구로 하는 코리 부커 연방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네. 뉴욕 시장 출신인데요. 탁월한 연설 능력이 특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바마의 전성기, 그 오바마의 첫 그 선거 캠프가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전국의 그 전국 곳곳의 후원자들과 오랜 기간 관계가 좋아서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미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 부커 연방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슈퍼팩을 결성해서 지금 $1,000,000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는 또 그 폭탄 우편물 타깃이 되게 돼가지고요. FBI가 수사에 나선 적이 있었고요. 올해 네. 49살입니다. 이래저래 사실은 뭐 발표만 사실상 안 했지 대선에 네. 뛰어들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네.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 올해 49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한 명은 존 히킨 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가 있는데요. 네. 이 덴버 시장 출신입니다. 덴버 시장에 나왔을 때하고 주지사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힘들게 선거를 했었는데 이 콜로라도 주의 기술력을 좀 더 첨단화하고 헬스케어를 강화하자는 정책 등으로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네. 원래 고고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덴버에 맥주 공장을 오픈했는데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요. 그래요?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총기 규제나 성적 소수자의 권익 그리고 메디케이드 확장 등에 대한 그 주 어젠다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66세입니다. 네, 맥주 공장을 세워서 대박이 난 사람 물론 뭐 정치인 출신입니다만은 네. 요즘은 뭐 그 직업을 뭐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으니까 네.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떨까? 네. 누구는 앤드류 양은 뭐 $1,000씩 다 준다 그러는데 네. 이분은 무료 맥주 뭐 재미있습니다. 66세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는 몇 사람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옵니다. 나와요? 지금부터 이제 이 분류군이 이제 네.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거의 확실한 것보다는 좀 낮은 가능성이지만, 출마 가능성이 그래도 크다는 민주당 인사들만 뽑아놓은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분씩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확실하지는 않지만 출마 가능성이 큰 후보들로는 먼저 조셉 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있습니다. 올해 76입니다. 네.
대선 도전 두 번 경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가장 인정받는 인물 구분에 속합니다. 네. 특히 그 바이든 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외형적인 그 외모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푸근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근로자들과 친화력이 굉장히 강한 게 강점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만약에 대선에 도전하게 된다면 그의 생애 마지막 대권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민주당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그 측근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을 민주당이 갖는 최대의 희망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네, 본인이 네, 본인을. 민주당이 갖는 최대의 희망. Best of Hop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뭐 저 팬들도 많고 지지자도 많고요. 네. 뭐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네.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 네. 아, 네, 저 나이가 좀 76세에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은 네. 건강하다면 뭐가 네.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나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분도 나이가 만만치 않을 텐데. 네, 77살인데 역시 네. 그 후보 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출마선은 네. 아직 않았습니다만. 네. 네, 버몬 지역구 연방 상원의원이죠. 샌더스 의원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낙마를 했죠. 네. 이해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를 이제 소셜 데모크라틱 사회적 민주주의자로 부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얼핏 들으면 이제 사회주의자. 네, 사회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예. 네. 그 어느 후보들보다는 준비된 조직력으로 두 번째 대권 캠페인을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과의 경선 당시처럼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하다는 게 좀 어려운 문제고요. 네. 역시 그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와 대학 학비 면제, 부자들, 즉 억만장자들의 영향력 축소에 역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7살. 네. 예, 맞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의 그 대선 경선 때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추종하는 그 많은 지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손자들, 손녀들 하고 이렇게 막 다니는 것 같은 느낌. 네네. 진짜 대단했. 버니 샌더스도 당시 자기가 그렇게 인기를 얻을 줄 몰랐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몰랐으니까요. 네. 내가 젊은 애들한테 먹히네.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먹히네. 네. 상당히 그 인기를 얻고 재미있는 아젠다도 많이 있었는데. 네. 또 너무 또 극단적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나올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운하고 오나 또 LA. 시장에 에릭 가세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LA 시장 출신인데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라 약간 미운하고 오나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에릭 가세티를. 예, 좀 별로 적이 안 가서 개인적으로. 아니 뭐 네. 그건 그 방송입니다만 뭐 네. 제가 그런 얘기 괜찮아요.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네. 하면 우리가 감안해서 들을 터이니. 네네. 네. 근데 에릭 가세티 시장도 아직 뭐 대선 얘기만 나오지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출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대선 네.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그 지난해 이제 주지사 출마 기회도 일단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빈 뉴섬한테 양보를 했죠. 네. 오히려 2번 리스트에서 개빈 뉴섬은 오히려 완전히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자신의 업적을 들어서 실용주의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LA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실용주의자라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근데 만일 가세티 시장이 대선에 출마를 선언해서 당선이 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장, 메이어스 오피스에서 백악관 오발 오피스로 가는 첫 사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진보적 가치에 업적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하고 다닌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현재 FBI가 시의회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부에 따라서 가세티 정치에도 정치 미래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경선을 나가게 되면 홈리스 정책 등도 뭐 실패 지적도 나올 듯합니다. 가세티 시장 올해 47살입니다. 네. 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뭐 대대로 정치인 집안이니까. 네, 그렇죠. 그 뭐 영향력은 적지 않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길 가세티. 네, 그렇습니다. 그 LA 그 검찰총장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 시절부터 취재하던 시절이라. 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아버지부터 취재를 하던 시절인데. 네. 자,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백악관으로 가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아직 출마를 선언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전국구가 이제 알려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네. 사실 이 출마를 고려 중인 후보 군들 중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했습니다. 네. 가세티 시장보다 더
전국구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선에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얘기가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역시 블룸버그 통신을 만든 미디어계 거물이자 재벌입니다. 네. 그리고 수십 십수년 동안 대권 잠룡으로 꾸준히 언급되어 온 인물이고요. 봐요, 네. 네. 근데 재미난 게 20년 동안 공화당 당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0월 민주당으로 다시 복귀한 인사입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 당적을 지니고 뉴욕 시장을 하고 네. 그리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 인물인데요. 이 은행 규제나 경찰 업무 또 미투 운동 등 이 진보 진영과는 뚜렷하게 다른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고요. 76살입니다. 76살. 네, 이 밖에도 뭐 7명이 더 있는데요. 뭐 셰럴드 브라운 연방 상원의원, 뭐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에이미 클로부샤 연방 사원 등이 더 있습니다. 7명이 더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많네요. 민주당 내에서는 네. 지금 그야말로 우후죽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대선 네. 분위기 열기만 지금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잠깐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안 나온다고 선언했나?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전 대선 후보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나 출마 안 해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처럼 말인가요? 예, 그 네. 근데 그 이게 뉴욕타임즈가 얘기한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측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출마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다 그렇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야, 나는 출마 안 한다고 공식 선언할 터이니까 너희들이 저 지지자들 자꾸 동원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언론에서 자꾸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좀 기사를 쓸 수 있게 좀 분위기 좀 만들어봐. 나는 모른 척하고 있을 터이니 이제 다 만드는 거지 뭐. 네. 올해 71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벌써 71살이 됐어요. 네. 네. 국민들의 부름이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71살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부른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되게 애매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안 나오는 쪽으로 일단 분류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꾸준히 이름이 거론됐는데 아직 그 출마가 불확 거의 안 할 것 같은 인물들 중에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서전을 출간했는데요. 이 네. 제목이 Every Day is Extra입니다. 아, 매일이 특별하다. 네. 근데 올해 75인데요. 자신의 이제 정치 인생 끝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분노를 지금 내고 있으면서 일반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클 베넷 연방 상원 의원도 출마가 거의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 뉴욕시장인 빌 데 블라시오는 뉴욕시장과 에릭 홀더 주니어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뭐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민주당에서 제발 당신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네, 가뜩이나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저 우후죽순이어서 정리가 네. 좀 필요한데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좀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만류하고 있는데도 하나 나가고 싶어 이러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워드 슐츠까지 보면은 일단 22명에 대해서 대강 훑어본 것입니다. 네, 스타벅스 전 CEO가 대선에 나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표가 분산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지금 방금 전에는 정리해 주신 것은 안 나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 네. 힐러리 클린턴, 네. 존 케리, 마이클 베넷 연방 상원의원, 네. 빌 블라시오 뉴욕시장, 네. 그리고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예. 장관 하워드 슐츠 네. 전 스타벅스 CEO 등등은 나가냐 안 나가냐 얘기는 많지만 전문가들이 네. 봤을 때는 결국은 그들은 안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네. 쪽이고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도 혹시 트럼프 현 대통령의 도전장을 내밀 그런 인사나 가능성이 좀 있나요? 거론되는 인물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괜히 이름 내밀었다가 큰일 나니까. 네, 근데 이제 언론들에서 지난해 말까지 언론들을 통해서 거론되던 인물들은 역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임스 커미 전 FBI 국장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름 들어보니까 네. 다 지금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관계여서 요직에 등용이 됐다가 지금은 네. 다 아주 왼수지간이 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아주 왼수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FBI 전 커미 전 국장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고 니키 헬리 전 미국 대사도 왼수. 예, 뭐 일단 네. 웃으면서 헤어지긴 했지만 갑자기 사임을 한 케이스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화당원들에게 높다는 점이 좀 한 가지 눈여겨 봐야 되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공화당 내부에서 반 트럼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또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서는 가장 유력합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예. 대선이 2020년 언제 있죠? 몇 월? 11월 3일로 예정돼 11월 있습니다. 11월 3일. 2020년. 그러니까 지금은 19년 1월이니까 2년은 채 안 남았지만 사실상 거의 2년 남았는데. 그렇죠. 조기 경쟁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서서히 시작 된 모양인데 네. 아직은 뭐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누가 결국 최종 출사표를 들고 나올지는 좀 관심입니다만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좀 이른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쭉 듣고 설명을 들으니까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거론되신 분 해주신 분들 중에 네. 결국은 누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네. 만일 민주당에서 승리한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잘 다시 네. 추스려서 정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온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왔으니 그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랜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 강남해관 건너편입니다. 대표전화는 323-525 0400 데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주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컬 그룹.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일 낮 12시까지 바람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15에서 25마일의 바람 불겠고 산간 지역에는 40마일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벤츄라, 버뱅크, 파사데나, 다이몬드바, 리버사이드, 놀뚜리치, 샌디에고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2도에서 65도, 세리토스, 가든그로브, LA, 산타모니카는 68도 예상됩니다. 밤 최저 기온은 다이몬드바 40도, 산타모니카 48도, 그 외의 지역은 42도에서 45도 보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초엔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주말로 가면서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목요일까지 올라서 토요일까지 비슷한 기온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9도, 목요일 7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7개월여 검찰 수사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법관 4명이 피고인석에 앉게 되고 수십 명의 판사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은 1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6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안, 차한성 등 전 대법관만 4명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피의자 신분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법관들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이인복 김용덕 전 대법관과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현 대법관도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관 출신 피의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 8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직을 받은 이규진 양영희 상임위원과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은 기소를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은 사법농단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상하관계에 따른 조직 범죄라는 입장.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고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윗선에서 책임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아래 법관들의 책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는 않더라도 판사 수십 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일제강제징용 관련 소식입니다. 일제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일본 측 전범기업의 승소를 위해 한일 두 나라 정부에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앤장 고문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이를 주도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 재판에 개입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3월 이른바 한일 현인회의 회원들이 아베 총리를 예방한 자리.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합니다. 이홍구 전 총리와 김수환 전 국회의장,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회원인데 한일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그해에 만들어졌습니다. 총리를 만나기 전날 이들은 일본 측 인사들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에 조속한 해결과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인물은 유명환 전 장관. 유 전 장관은 당시 강제징용 재판의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장관이 일본 편에 서서 모임 결성은 물론 논의 내용까지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뒤인 6월 서울에서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 측 인사로 참여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그 뒤 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가세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개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라 망신, 국격 손상이라며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종용했고 당시 양승태 사법부도 외교부에 이를 재촉했습니다. 강제징용 등 재판 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엔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노래방에서 한국인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숨진 60대 남성이 도쿄의 폭력 조직원 출신이며 도주한 범인 역시 폭력 조직에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최대 유흥가인 신주쿠 가부키초 중심가 한 빌딩 앞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이 노래방 건물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에 맞은 남성은 한국 국적의 65세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총격 당시 건물 주변은 관광객과 퇴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이 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 세 곳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이 씨는 과거 도쿄 다이도쿠를 기반으로 한 폭력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범인은 총격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600m가량 떨어진 길에서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와 헬멧, 빨간 모자가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며 일본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90초 후에 스포츠 뉴스 이어집니다. 제니씨,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고생이 많겠어. 플로튼 빌라 양로 호텔에 모셔서 부모님도 저도 편안해요. 아, 한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네, 소문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식사도 한식이라 아주 좋아하세요. 또 치매 어르신은 특별히 따로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플로튼 빌라 양로 호텔 영박 원장입니다.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플로튼 빌라 양로 호텔 714-308-9800 714-308-9800 자동차 사업체보험 전문 울서 제이팍종합보험의 제이팍입니다. 보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주동포사회의 신뢰와 정직으로 쌓은 30여 년 울서 제이팍종합보험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213-380-9801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스페셜이 됩니다. 213-380-9801 울서 제이팍종합보험 모든 분들에게 항상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매일매일 진통제로 사시는 할머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홍아페로라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아페로라는 뼈와 인대에 영양을 주어 단 열흘만 복용해도 굳어진 허리와 무릎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부드러운 효과 홍아페로라와 두 배 더 강한 효과 홍아페로라 플러스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세요. GC 내추럴. 네,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 아시안컵 축구 오늘 16강전 한국과 바레인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났죠. 새벽에 FIFA 랭킹 113위 바레인과 16강전을 치렀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2-1로 승리는 했습니다. 네, 2-1로 승리. 과정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해서 승리는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바레인이 113위고 우리가 53위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일방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경기는 주도권은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후반에 한 골 넣고 그래서 1-1 비기고 말았어요. 사실 바레인 정도는 그 전력상 한 2-0 정도로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네요. 네, 상당히 어려워요. 그 골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골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운이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정확한 슈팅이 안 나오면서 1-1로 비겼어요. 사실 그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끝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로 비길래 연장전으로 가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후반에 김진수가 헤딩골을 성공시키면서 2-1로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이고 강팀에게도 강하지만 약팀에게는 또 약한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 좀 보시기에 힘겨웠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강팀엔 강하고 약팀엔 약한 팀. 그래서 어제도 약팀에 결국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걱정했던 것이 역대 전적에서 10승 4무 2패 두 번 진 기억이 있어요. 네. 두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좀 봤는데 후반에 이제 연장전 들어가면서 아주 한국 선수들이 뭐 정신을 좀 차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일단 그 공격 주도권을 잡고 그다음에 이승우가 후반에 이제 투입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승우가 상당히 그 뭐 만회할라 할까 자기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감정을 그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열심히 뛰면서 일단 1대1에서 2대1로 연장 15분 이용의 크로스패스를 김진수가 헤딩으로 성공해서 결국 힘겨운 승리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네티즌들이 뭐 굉장히 그 심한 댓글로 그 한국팀에 대해서 너무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못하면 난리가 나요. 뭐라 네? 그랬길래요? 뭐 오늘 같은 경기를 하면 우승 못한다. 벤투어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뭐 이승우 기용했으니 거 봐라. 너가 기용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맞다. 뭐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오히려 사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 댓글이 전부 안 좋은 부정적인 것만 올라와요. 네. 보통 아이고 잘했어. 뭐 칭찬해 줄게. 이런 댓글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칭찬해 주고 맞아요. 댓글을 올린다는 어떤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좀 뒷담화를 하거나 뭐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댓글에 너무 좌우되거나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일단 그 벤투 감독은 댓글을 읽을지 모를 테니까 네. 넘어가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라크와 카타르 승자와 8강전에서 맞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라크나 그 카타르도 역시 그 FIFA 랭킹에서 우리보다 30에서 40위 정도 아래에 있는 팀이지만 폭풍이에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좋은 경기를 분명히 펼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자, 여하튼 승리했으니까 다행이고요. 이제 8강 전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슈퍼볼 얘기를 매일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오늘 슈퍼볼 얘기를 준비해 주셔야겠어요.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나요? 그렇죠. 12일 남았죠. 다음 주 일요일 날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아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슈퍼볼이 뭔데 저렇게 난리야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슈퍼볼이 뭔지는 좀 먼저 알아보고 이제 또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NFL 초기에는 슈퍼볼이라 그러지 않고요. 그 NFL 최고의 명감독인 빈스 롬바르디의 이름을 따서 롬바르디 컵이라고 불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슈퍼리그와 내셔널 슈퍼리그 우승자끼리 제가 목이 좀 잠기네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새벽부터 축구 팔로우 하시냐고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으니 맞습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죠. 믿고요. 네. 그래서 AFL과 NFL 우승자끼리 2월 첫째 주 일요일에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두 컨퍼런스 우승자가 진정한 NFL의 최고의 승자를 가리는 그런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 53회를 맞이했고요. 처음에는 사실 세계 선수권 대회라 불렸지만 캔자스시티 치프스 구단주인 레이먼 헌트의 제안으로 슈퍼볼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네. 근데 이 대회가 사실 경기도 중요하지만 그 경기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한국 분들 이야기가 룰을 몰라서 그 무슨 재미로 봐 이런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슈퍼볼의 룰이라기보다는 이제 풋볼 자체에 대한 룰에 좀 많이 약하시죠? 예, 많이 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영어권에 계신 그 1.5세라든가 2세 그리고 미국인들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네. 파트너로 그런 분들은 또 아주 풋볼에 대해서 저는 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해박한 지식들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룰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경기도 중요하고 룰도 중요하지만 이 경기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광고라고 그래요. 아, 네. 슈퍼볼 광고를 따로 만들잖아요. 몇백만 불씩 들여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30초 광고 나가는데 거의 뭐 몇십억씩을 내놓고 광고를 내고 그러는데 과연 금년에도 어느 정도 그 광고가 그 스폰서가 들어온 거 이제 그 자세한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광고가 나올지가 궁금한데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든가 기아자동차가 또 매년 나와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아직은 어떻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미리 얘기를 안 하네요. 아, 그리고, 미리 나오면 재미없죠. 예예. 그리고 또 이게 또 재밌는 것이 1쿼터 2쿼터 끝나고 나면 이제 하프타임이 되잖아요. 네. 하프타임 쇼가 항상 또 관심의 그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또 그 하프타임 쇼를 또 즐겨. 저는 근데 사실은요,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놀란 것이, 풋볼 경기장이고 하프타임고 짧은 시간에 갑자기 콘서트장으로 다 무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맞아요. 순식간에. 바로, 예, 그 기획력이라든가 그런, 아,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다가 빨리 무대를 만들고 완벽한 음향 시스템을 만드는 걸 보면서 미국의 파워, 그 다음에 미국의 상업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전 사실은 경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광고 또한 아, 그 다음에 슈퍼볼 그 중간에 벌어지는 그 하프타임 쇼에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광고도 이제 슈퍼볼에 나오는 광고는 광고를 얼마나 누가 잘 만들었는지 광고 순위 또 매기고 하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래저래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뭐 램스가 올라갔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긴 뭐 한국에 그 풋볼이라는 게 거의 그 없다시피 하니까 네. 관심이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인들을 흥분시키는 슈퍼볼은 이제 12일 남았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내일쯤에는 간단하게 그냥 경기 쉽게 보는 방법도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슈퍼볼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내일은 이제 간단하게 시작합니다만은 점점 조금씩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나중에는 네. 슈퍼볼 하기 직전에는 저희가 아주 풋볼에 대한 룰을 제대로 장착해서 즐길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PGA투어 Farmers Insurance Open 내일 모레 목요일 개막하는데요. 네, 바로 LA 인근 샌디에고의 토리 파인스 골프클럽에서 첫 캘리포니아 대회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첫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 대회가 골프 팬들이 그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타이거 우즈가 50여일 만에 그 체력을 가지고 샷을 날카롭게 다듬고 참가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즈가 이번 그 토리 파인스에서만 자그마치 8개의 우승컵을 따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즈의 앞마당이라 더욱 팬들의 기대가 더 큰 것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우즈는 72홀 266타 최소타 기록, 그 다음에 남코스에서, 거기 남코스하고 북코스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코스에서 18홀 최소타 62타를 모두 타이거 우즈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즈가 과연 텃밭에서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타이거 우즈의 부활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최경주 선수는 그런데 오늘, 야, 이번 대회에 안 나오죠? 예, 또 안 봐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에요. 지난번에 그 암수술했다고 편도선암인가 수술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체력이 뭐 자기는 체중을 많이 뺐다 이야기를 하는데 수축한 모습을 전 봤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암수술 후 체력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마틴으로서 좀 참가했으면 합니다만은 안 나오고 있고, 김시우, 배상문, 강성훈, 김민희 그리고 임성재가 나오고, 제 생각에 만약에 여기서 열리는 LA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오픈에도 최경주가 안 보인다면은 분명히 발표는 안 되고 있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제네시스 오픈에 나온다면은 조금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티형 최경주 선수를 위해서 젊은이들 김시우 선수나 임성재 이런 선수들이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그대로 재현한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케이지 등장을 했는데, 와, 우리 승룡 저 마음에 드세요? 놀랐습니다. 이틀 후 전하는 케이지입니다. 킹덤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기원을 담아서 악을 물리치는 킹덤 속 주인공들처럼 다 같이 케이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혁 칼인가요? 자, 좋습니다. 자, 함께 맞춰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해 주시죠.
네. 요즘에 영화 제작 발표회 이 사회자로 아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박경림 씨가 역시 오늘도 사회를 보고 있는데 주연 배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얘기를 들었죠. 류승룡, 배두나, 주지훈 씨 등이 이제 나와서 K커팅을 하는데 하나 둘 셋 하고 K커팅을 하는데 갑자기 우 하는 기괴한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또 역시 연예인 소환해 봐야 되겠죠. 연예인 권선일 리포터. 이게 킹덤 셰프강 푸드리의 제공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한국 드라마 킹덤 제작 발표회장에 나타난 좀비 영상을 제가 함께 띄워드리면서 오늘 연예인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한국 드라마 이 한국에서 제작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그대로 사다가 방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네네. 직접 제작한 한국 드라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을 하는 한국 드라마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일단 넷플릭스라는 거대 자본을 만났으니까 제작비는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한국 드라마도 한층 수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영상을 소리로 저희가 들으니까 한국 네네. 배우들 옆에 어떤 안경 낀 여자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배우는 아닌 것 같고 누구예요? 네, 바로 킹덤을 쓴 작가입니다.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작가인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일단 남편은 영화감독 장항준이고요. 네. 그녀의 작품으로는 네, 사인, 유령, 3데이즈. 자,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3데이즈, 네. 유령, 사인. 하나만 힌트 더 주신다면? 네, 그럼 이 작품을 들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조진웅, 김혜수 주연의 시그널. 시그널, 제가 그 드라마 네. 봤습니다. 작가 네. 김은희. 네, 딩동댕 정답입니다. 네, 아이고 어렵게 네. 갔다. 예, 정답 맞췄는데 뭐 없어요? 네,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 킹덤 이 첫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가입을 하시고요. 네. 25일부터 190여 개국에 동시에 방영되니까요. 우리 송부모 앵커께 첫 방청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넷플릭스 세일즈맨도 아니고 그냥 내일 모레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로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하여간 사기치지 마시고 일단 네, 한국 드라마 킹덤 어떤 드라마예요? 네, 총 6부작으로 제작된 조선판 좀비 스릴러입니다. 죽었던 왕과 역병으로 죽었던 백성들이 되살아나고요. 왕세자가 반역자로 몰리면서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그렸다고 합니다. 네,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답니까? 네, 회당 평균 제작비가 15억에서 2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총 6부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뭐 대충 한 약 100억. 와, 이거 평소에 한국 드라마 제작비가 얼마길래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한국 국내에서 이제 제작되는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많아도 4억에서 5억, 그러니까 회당 제작비가요. 네. 뭐 국내 미니 시리즈와 비교를 한다면 거의 뭐 5배 수준인 거죠. 엄청난데 제작은 이 회당 제작비 얘기 들으니까 아마 그 미스터 선샤인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얼추 비슷한데요. 사실 이 김은희 작가는 2011년부터 이 킹덤을 기획을 했었는데 제작 이전부터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기로 결정이 난 이후부터는 아주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위코리아 방송국도 넷플릭스랑 손잡아 볼까? 어우 좋죠. 뭐 그들이 잡자고 하면 뭐 성분이겠습니까? 네. 발이라도 잡죠. 네. 저희 넷플릭스를 통해서 저희가 그 위코리아 방송을 한다면 아주 자유로운, 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연예인 권선희 씨에게는 완전히 날개를 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고요. 전혀 뭐 먼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넷플릭스가 제작한 최초의 한국 드라마라고 했는데 그 킹덤 네네. 조선의 좀비가 미국을 제대로 한번 좀 정복하는 그런 굉장한 일이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워킹데드를 뛰어넘는 이 워킹데드의 인기를 뛰어넘는 우리 한국산 좀비 드라마가 탄생되기를 네. 무지하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앞서 들으셨던 이 좀비 케잉이 등장하고 또 좀비까지 등장을 해서 배우들을 깜짝 놀래켰던 이 킹덤의 제작 발표 현장도 아주 굉장했다고 합니다. 제작 발표 현장이 어땠길래요? 역시 자본의 힘은 무시 못하겠구나 할 정도로요. 일단 기존의 제작 발표회장하고는 차원이 달랐다고 해요. 어제 서울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 킹덤의 제작 발표회장은요. 마치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나츠베리팜의 이 테마파크와도 같은 한옥 세트에 음산한 조명과 또 배경음악과 좀비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뭐 발표, 제작 발표회부터 벌써 스케일이 틀린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로윈 시즌이 되면 이거 테마파크에서도 파크 네. 전체에 귀신, 좀비가 막 돌아다닐 정도로 이제 막 꾸며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그런 것처럼 그 제작 발표 현장을 만들어 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비들이 돌아다니면서요, 각국에서 취재온 기자들을 깜짝깜짝 놀래켰다고 하고요. 이 포토라인에 서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는 등 마치 테마파크를 방불케 하는 그런 제작 현장을 연출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좀비들은요, 실제 드라마에서 좀비로 출연한 배우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진행한 행사 중에서는 역대 최대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네, 제작 발표회부터 이 자본의 힘을 제대로 과시한 이 넷플릭스가 제작한 한국 최초의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 킹덤 소식 오늘 잘 들었고요. 네. 자, 오늘 끝음악은 어떤 걸로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그 손예진과의 열애설로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현빈 주연의 이 TVN 드라마 아시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지난 20일 종영을 했는데요. 저는 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하면은 그 제목부터 옛 추억이 아련히 떠올라요. 저희가 옛날 전에 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주위에서 기타 잘 치는 형들이 보면 이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다들 연주하고 이게 모든 우리들의 로망이어서 그거 한번 연주해 보는 게. 아, 송동원콜 본인 말씀 아니십니까? 아, 전 이 정도는 안 돼요. 이 정도는 안 돼요. 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드라마에서 그 음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추억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 추억 코드를 작가가 그렇게 넣지 않았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20일 종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드라마의 OST 앨범이 어제 온라인 마켓에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가 에일리의 Is You, 너니?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